안녕하세요. 열평의 행복 주말농장 작물 이야기입니다. 올해도 집 근처에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받았습니다. 모종으로 사다 심은 상추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자주색 상추도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바닥은 검은 비닐을 깔아주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주말농장을 할 때는 비닐을 깔아주지 않아서 풀을 메워주느라고 아주 힘들었지요. 주말마다 찾아오면 풀은 어찌나 무성하게 자라던지 무더운 여름 열평을 풀매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주말농장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쌈채소도 심어놓았어요. 이 채소는 양상추인 것 같아요. 속에서 둥글게 둥글게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농장으로 직접 재배를 해서 상추와 쌈채소를 먹어보면 그 향긋하고 고소한 맛에 반해서 해마다 주말농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쁜 채소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이 채소는 케일입니다. 상추쌈과 함께 먹으려고 이렇게 심었지요. 몸에도 아주 좋은 케일입니다. 이곳에는 깻잎을 씨로 뿌려놓았어요. 새싹이 잘 올라와 주길 기대해 봅니다. 예쁘게 자라는 상추들 한번 보세요. 올해는 처음으로 고구마도 심어보았습니다. 고구마 순을 살 때 저 막대기도 추천해줘서 같이 사가지고 왔어요. 이웃 주말농장 하시는 분이 고구마 심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네요. 이웃분이 알려주신 대로 실습을 해봅니다. 고구마 순 심는 방법 참 쉽죠? 2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면 된다고 하네요. 고구마 종류는 반고구마로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살 때 많이 먹던 반고구마지요. 잘 자라서 얼마나 예쁜 고구마를 만나게 될지 지금부터 많이 설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라색의 가지입니다. 나무 기둥을 세워주고 끈으로 묶어서 바람에도 꿋꿋이 자라도록 해주었어요. 이 채소는 바로 아삭이 고추입니다. 고추는 나중에 크고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두고 심었어요. 토마토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붉게 익은 토마토를 따서 바로 먹는 맛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 신납니다. 부추도 예쁘게 심었습니다.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자라나는 부추로 오이무침도 하고 부추전도 맛나게 해먹어봐야 되겠어요. 이 친구는 오이입니다. 이렇게 오이 3개를 심었습니다. 이 친구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2개를 심어놓았어요.
줄기가 올라가도록 망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6개를 심었지요. 완두콩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망을 심었고요. 주말농장 옆에 개울가에 돌미나리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다 심었어요. 올해 미나리 무침을 해먹을 수가 있겠지요. 모종들을 모두 심은 후에 물을 촉촉히 뿌려주었어요. 예쁘게 잘 자랄 거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 주말농장은 힐링 공간입니다. 열평 속에 다양한 작물을 많이도 심었지요. 열평의 행복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